저는 대전에서 발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요. 저는 언어 발달을 담당하고 있지만 저희 기관에는 다른 정서나 심리 발달, 운동 발달, 사회성 발달을 지원해주는 각 분야의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서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원장인 제가 무엇보다 좀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또 새롭게 도입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어야 해서 좀 교육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찾는 중에 서울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전문 요원 교육 이 부분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2008년도부터 차근차근 듣고 있는 중이었는데 한 5년 전에 그 강한 부모, 강한 어린이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어요. 너무 듣고 싶었는데 올해 좀 기회가 돼서 듣게 되었습니다. 사실은 가족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저는 이렇게 연수에 참여를 한 건데 여름 휴가를 다녀온 것처럼 즐겁고 편안했습니다. 네. 교육 과정 중에 가족들에게 엄마의 말과 행동 중에 언제 사랑을 느끼느냐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. 그 과제 덕분에 딸아이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딸아이가 의외로 나는 엄마가 나의 눈을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좋은 추억을 또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실은 저는 부모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임상에서 이제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늘 있었는데 이렇게 독일에서 또 독일 어린이 보호 연맹에서 인정받고 또 오랫동안 실시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또 정말 오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. 한국에도 지금 체계적으로 된 부모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지금 실정이잖아요. 이 프로그램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임상에 나가서 저희 센터 내에서 이제 부모님 교육부터 시작해서 대전 지역사회에 먼저 좀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보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그 영유아 검진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는 그런 좋은 국가적인 제도가 있는데 부모를 위한 특히 어머니를 위한 이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마련이 돼서 좀 체계를 잡는데 기여했으면 좋겠다. 또 기여하는데 제가 좀 힘을 보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갑니다.